네, 코로나 치료제이긴 한데 제형 개선 코로나 치료제를 좀 주목하고 계십니다.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과거부터 이쪽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형을 개선시킨 치료제예요. 백신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코로나19가 일상화가 되다 보면 독감이나 감기처럼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예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백신을 매번 맞거나 또 여러 번 접종을 하거나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내에 상비를 할수 있는 상비약,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몰리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경구용 치료제나 아니면 흡입형 치료제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머크사가 네. 지금 상당 부분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머크사부터 임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관련한 테마군들이 국내 안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국내 안에서도 주요 이 질병관리본부 임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국내에서도 더 이상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뜻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백신도 수급난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추후에 또 수급이 몰리게 됐었을 때 좋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 또 투자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CMO사들 급등 흐름도 보여줬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적이고요. 최근 좀 섹터 흐름도 볼까요, 우리?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CMO, 그러니까 개발을 한 것은 아닌데 그 원료를 통해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네. 회사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제 백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한국BNC. 한국BN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형 개선 치료제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16% 또다시 오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가 신풍제약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치료제로 피라맥스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피라맥스라는 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단위로 테마를 형성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 중심으로 반등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안에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과 매매 전략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루사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비블록이라고 하는 임상 2비상 관련해서 주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께부터 임상에 들어가서 2월부터 7월까지 임상에 들어가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다소 좀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흡입형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18만 원에서 18만 천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 밴드 활용해서 손절가 17만 원, 목표가는 20% 상승 여력 보고 23만 원 먼저 1차적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